이전 강좌에서 컴파운드 패스를 사용해 겹친 오브젝트의 구멍을 뚫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파운드 패스와 그라디언트 컬러를 사용해 선글라스와 안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글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안경테와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컴파운드 패스 만들기 단축키인 Ctrl 8을 눌러 구멍을 뚫어줍니다. Ctrl F를 눌러 원래 위치에 안경알을 붙여 넣습니다. 안경알 두 개가 함께 선택된 상태에서 Fill Color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탭을 클릭해 패널을 엽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진한 갈색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의 그라디언트 바 하단 왼쪽으로 드래그해 색상을 추가합니다. 다시 스와치스 패널에서 밝은 갈색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의 그라디언트 바 오른쪽에 있는 컬러 스탑 아이콘으로 드래그해 색상을 추가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 라이니어가 선택된 상태로 앵글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오른쪽 컬러 스탑 아이콘을 클릭하고 안경알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오퍼서티 0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안경테와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상단의 안경테만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선글라스 패턴을 클릭합니다. 선글라스 테와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완성된 선글라스를 왼쪽 인물 일러스트레이션 위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안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안경알 두 개를 함께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20% 회색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의 그라디언트 바 왼쪽에 있는 컬러 스탑 아이콘으로 드래그해 색상을 추가합니다. 다시 스와치스 패널에서 스킨색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의 그라디언트 바 오른쪽에 있는 컬러 스탑 아이콘으로 드래그해 색상을 추가합니다. 안경테와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완성된 선글라스를 오른쪽 인물 일러스트레이션 위로 이동합니다. 컴파운드 패스와 그라디언트 색상을 사용해 선글라스나 안경을 쓴 멋진 인물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